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다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해 선생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무엇은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척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하미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 이 말씀을 두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할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걸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예, 군대 가면은 지방색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군대가 뭐라고 하냐면 전라도 사람들 때문에 철조망이 생겼대요. 하도 도망을 잘 가서 이 경상도 사람 때문에 빠따라는 게 생겼대요. 하도 억세서. 충청도 사람 때문에 선착순이 생겼대요. 하도 느려서. 저는 아직까지 경상도 사투리를 많이 쓰는 편인데 저희들 어릴 때는 지방마다 색깔이 말이 다 달랐는데 요즘은 교통이 발달되고 또 이렇게 통신이 좋아져서 전국이 하나로 돼서 이제 요즘은 뭐 경상도 사투리 이렇게 전라도 사투리 거의 쓸 수 없는데 우리처럼 늙은 사람들 아직까지 경상도 사투리를 보유하고 있고 보존 가치를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충청도 사람들은 동작도 느리고 말도 느리네요. 저희들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충청도 사람들이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부대로 가는데 충청도 사람 말이 이제 딱 기차역에 와서 이제 여동생이 오빠를 마중을 간 거예요. 오빠 잘 가유 하면은 용산역 여기는 용산역입니다. 그 대신 경상도 사람들은 성미가 아주 급해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은 아나운서는 절대 못한대요. 이제 5시가 되면 다섯, 그게 너무 성미가 다시가 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6시가 하고 정확히 여섯 그 발음은 여시가 되면 그렇게 말한대요. 예, 저도 경상도 사람이라서 여러분이 좀 듣기 좋을 만큼 경상도가 섞여있지 그죠? 그래도 성경 이야기할 땐 정확히 성경 이야기하니까 경상도 말 의심하지 말고 그냥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2014년 후반기 대전도 집회를 광주에서 하고 지난주간에 서울에서 했고 이젠 대전에서 이번 주간에 이렇게 했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저희들 순교회를 참 많이 역사하셨고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목사님들도 믿음으로 많이 자랐고, 제가 이번에 대전에 와서 주일 저녁부터 집회를 했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자기가 했던 전임 목사를 강사로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임 목사하고 부르면은 교회가 문제가 생긴대요. 저는 저희들 교회에, 제가 이 교회 전임 목사였는데 여러 차례 초청을 받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번에 제가 집회를 마치고 김성훈 목사님하고 한밭중앙교회 그 충청지역 형제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셨는지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들이 대부분 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시는 걸 볼 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규정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일은 강사를 바꾼다 그러니까 너무 섭섭한데 그냥 뭐 한 주간 계속 밀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더더욱 이제 저보다 훨씬 말씀을 더 진량하는 허인수 목사님 오신다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허인수 목사 앞에 있으면 설교를 못해요. 주눅이 들어서 너무 은혜로운 신령한 말씀을 해서 내일 제 더 많이 오셔서 그 귀한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를 입으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오전 오늘 저녁은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자 이야기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자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외웁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다 외우는데 수십 번, 수백 번, 아마 수천 번 하는지 몰라요. 이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마음이 너무너무 뜨겁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가 좀 오래됐는데 한번 대덕 수양원에 수양을 갔는데 하루 종일 앉아서 말씀만 전하니까 좀 답답해서 정심을 먹고 이제 공을 찼어요. 족구를 했어요. 물론 제가 이제 나이들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면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갔어요. 우리 김성훈 목사는 족구 선수예요. 항상 제 뒤에 공을 받쳐주면 이제 발로 차가 까는데 잘 못 가도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차는데요. 이제 막 재미가 있어요.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참 목사님 우리 친척이 왔는데 가려고 하는데 잠깐 상담 좀 해주겠습니까? 솔직하게 공을 더 차고 싶은데 사람만 어떻게 그래 나와서 그 친척 그 되는 분의 어머니하고 딸이 수양에 왔다 이제 가려고 해요. 저와 같이 이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 집은 내가 그 딸이 그때 나이가 스무 살이었는데 참 예뻤어요. 근데 폐결핵에 걸려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폐결핵이 옛날엔 무서운 병이었는데 요즘은 약이 좋아가지고 약만 금방 났는데 이 아가씨는 20살 난 아가씨는 폐결핵의 약을 뭐 거의 다 나와서 나았다고 약을 끊었는데 재발이 된 거예요. 끊었는데 재발됐으니까 이 결핵균은 약에 내성이 생겨서 약이 전혀 터질 않아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체중이 뭐 점점 줄어들어서
뭐 42kg인가 그렇게 줄어들었어요. 아버지는 폐계력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엄마도 폐를 한쪽 잘라냈어요. 제가 이제 그 모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마음에 막 간절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가씨가 얼굴은 예쁜데 마음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대충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 내일 이야기하자고 갔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암만 두드려도 인기치어서 방금 문을 열고 보니까 이미 집에 내려가 버렸어요.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주소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 20살 난 꽃다운 아가씨가 결핵으로 죽어가는데 죄사함을 받고 났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기쁠까. 근데 받아들이질 않는 거지. 어떻게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한 5개월쯤이나 지났는데 제가 여기 한박교 여기 있을 때입니다.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하니까 목사님 저 미선이 엄마예요. 그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 너무 반가웠어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목사님. 혹시 내일 목사님 시간이 있습니까? 예 제가 내일 3시에서 4시까지 1시간 시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 그제 모녀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찾아와서 이제 같이 성경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미선이라는 아가씨에게 이야기를, 미선아, 너 혹시 예수님 믿고 병이 나았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 그랬더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막 그러면 주먹이들이 이야기를 못해요. 막 그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낼 줄 몰랐어요. 너 왜 그래? 너 그 사람 죽으면 어떡하려고 해? 나 죽는 거 하나도 그만 나요. 너 죽는 거 그만 날는지 몰라. 그래도 조용히 앉아 생각하면 두렵지.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날은 뭐 이야기가 안 됐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냥 그러고 돌아갔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한 열흘 뒤에 다시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내일 시간이 되십니까? 예, 내일 오십시오. 만사를 제쳐놓고 그 모녀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오고 있는 동안에 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아가씨 또 짜증 내면 어떡하지? 말 안 들으면 어떡하지? 그래, 뭐, 목사 길들이기는 아주 쉽거든요. 그래 나오면 대부분의 목사들은 맥을 못 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가씨하고 엄마가 왔어요. 미선아 앉아라. 그래서 이제 셋이서 방에 앉았습니다. 제가 스폰지 방석을 꺼내가지고 너무 바짝만 뼈만 남았으니까 얼마나 불편해. 등에도 하나 받치고 바닥에도 하나 받쳐주고 이야기를 해서 미선아 오늘은 너한테 내가 중요한 이야기 짧게 할게. 이야기를 들어. 그러니까 아무 소리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오늘은 미선에게 다른 이야기 말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죄사함 받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도 미선이가 막 화를 낼까봐 막 걱정이 돼서 눈치를 보면서 한 25분이나 한 30분쯤 되는 시간에 어떻게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를 조용히 설명을 했어요.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도 화낼 것 같아서 그런데 이야기를 끝내고 미선아 너 이거 믿니? 하고 물었어요. 근데 그 아가씨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 뜻밖의 대답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저 이거 믿어요. 지난번에 와서 막 짜증내고 화냈다가 지금 너무 변해서 내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미선이 엄마도 이거 믿으세요? 예,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네, 제가 사해 졌잖아요. 내가 안 믿으시는 거예요, 내가. 근데 미선이 엄마가 이야기를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요, 목사님. 며칠 전에 미선이 엄마가 미선이대로 병원을 갔었어요. 그래, 진료를 마치고 난 뒤에 의사가 미선이 엄마를 따로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의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선이 엄마 이제 우리 병원에 오지 마세요. 현대의학으로 미선이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와봐야 우리가 도움을 못 주는데 미선이가 오면 도움을 못 주면 우리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제 오지 마세요. 의사의 그 이야기는 자기 딸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딸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결핵으로 죽었을 때 슬펐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슬프지 않은데 이제 하나밖에 없는 딸을 보내야 하는 엄마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미선을 집에다 데려주고 집을 나왔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그날 오후 내내 비를 맞으면서 울었어요. 우리 불쌍한 미선이, 불쌍한 우리 미선이, 미선아, 미선아, 네가 가면 나 혼자 어떻게 살지? 내가 뭘 보고 살아, 미선아? 그날 오후 내내 미선이 엄마는 비를 맞으면서 혼자 울면서 시내를 걸어다녔어요. 저녁때가 됐는데 이젠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가다가 무슨 생각이냐, 점쟁이가 자기 자란 무당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무당에게 가서 자기 딸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지 어쨌든지 내 딸만 살려주면 무슨 일이라도 할 테니까 우리 딸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무당이 말하기를 딸이 살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엄마, 그게 뭐냐고.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할 테니까 가르쳐 달라고. 우리 미선이 살리서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고. 그럼 우당이 말하기를 돈을 들어서 구설해서 미선이가 신을 받아서 무당이 되면 살릴 수가 있다고 말했어요. 엄마 마음에 그래 그래라도 우리 딸을 살려야 돼. 그래도 우리 미선이를 살려야 돼. 우리 미선이 죽일 수 없어. 그래 살려야지. 근데 이 엄마 마음 한쪽에서 그렇지만 자기 딸을 무당 만든 건 너무 싫은 거예요. 미선이 무당 만드는 건 너무 싫었어요. 엄마가 다시 점쟁이에게 물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느냐고 그랬다고. 첫 번째 방법은 구설해서 신을 받아서 무당이 되는 길이고 또 나머지 하나는 어떤 길이냐고 하니까 전쟁이가 씩 웃으면서 예수를 믿는 길이라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해보지만 세상에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무당이에요. 무당은 예수님 싫어하면서도 거의 다 사람들 그런 예수 믿더라고요. 미선이 엄마 마음속에 그래 나 예수를 믿어야지. 그리고 우리 딸을 살려야지. 그래서 집에 왔어요. 미선이가 잠이 들어 자고 있는데 저에 가서 그 말라 빠진 딸의 손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애절한 목소리로 미선이가 싫어할까 봐 소리 내진 못하고 마음속 중심에서 하나님 우리 미선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간곡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엄마가 미선아 불렀어요. 왜 엄마? 네가 구설해서 신을 받아서 무당이 되면 살 수가 있대. 미선이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엄마 나 무당 너무 싫어. 엄마 나 무당 너무 싫어. 너무 무서워. 그러면 어떡하니? 네가 그래야 살 수 있고 안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데. 미선이가 엄마 나 예수 믿을게. 나 무당 너무 싫어. 나 무당 무서워. 나 예수 믿을게. 미선이에게 사는 방법이 예수 믿는 길이고 무당이 되는 길인데 무당이 더러 싫으니까 그렇게 싫어하던 예수님 그렇게 정말 믿기 싫어하는 예수님의 미선이가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휴대폰 좋은 거 있으면 하나님하고 통화할 수 있는 휴대폰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시죠? 하나님 뭘 하세요? 하나님 이야기 좀 해주세요. 들리십니까? 여보세요? 하나님 무슨 일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일을 하세요. 미선이는 하나님에 대해 굉장히 싫어하고 예수에 대해 굉장히 마음을 강박했는데 그런 위치에 들어가는 그 마음이 다 무너지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싫어, 다 예수를 싫어하다가 그 길 아니면 자기 길이 없으니까 마음을 꺾고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을 정한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 싫어하는 마음 중심에 그런 마음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의 마음을 꺾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미국에 가봤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아름다운 나라인데 옛날에 영국에서 배를 타고 뉴욕 항으로 미국 사람이 상륙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LA까지 약 한 4,200km인데 그들이 오면 항구상 한쪽에 모여 살 건데 그 넓은 미국에 팍 퍼터져 사는 거 보면 진짜 미국은 스케일이 크고 마음이 넓은 민족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4,200km 먼 그 뉴욕에서 LA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그때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미국 와서 있다 보니까 광야에 야생말들이 야생마가 놀고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그 말을 잡으려고 계획을 했어요. 굉장한 야생마들이 있는데 가까이 가면 도망가잖아요. 미국은 밧줄을 끝에 올가미를 만들어 가지고 밧줄을 가지고 빙빙 돌리는 거예요. 빙빙 돌려 가지고 딱 던지면 그 올가미가 말에 목에 잘 안 걸려요. 뭐 어떤 데는 서른 번 던져도 안 걸리고 마흔 번 던져도 안 그래도 계속 던지다 보면 그 올가미가 말의 목에 딱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람이 세 명, 네 명이 말 그 밧줄을 잡고 말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말이 힘이 좋잖아요. 가다가 막 넘어져서 무릎도 깨지고 나무에 부딪혀 다치기도 하고 큰 청년들이 말 뒤에 말의 목을 걸어가지고 이제 밧줄을 가지고 막 매달리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말도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큰데 사람이 조그마한 사람이 목에다 걸더니 그렇다고 그걸 막 벗겨낼 만한 손이 없으니까 말은 뛰는 거 뛰면 막 끌려가고 이제 넘어지고 다치고 막 그래요. 그래가 이제 나중에는 나무에다 묶어놔요. 끝을. 그 말이 말입니다. 말이 막 뛰다가 막 나가는 밟은 나중에 사람도 지치고 말도 지치는 거예요. 말이 저 사람 조그마한 사람이 밧줄 하나 먹이 걸어놓은 자기가 못 이기겠는 거예요. 또 이제 막 달려가보려고 도망쳐가보려고 해봐도 목이 밧줄을 걸려있으니까 나중에 막 사람도 다 지치고 말도 이제 지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말이 생각을 하죠.
저 인간들 저것들 조그마한 것들이 머리는 좋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버티다가 내가 내 매명에 못 죽겠다 내가 죽겠다 내가 못 견디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때 이제 말이 자기 마음을 꺾어요. 말이 마음을 꺾어요. 처음에 이제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음을 꺾어요. 그때부터 이제 말이 사람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자기가 막 벌판을 달리고 싶어도 포기하고 내가 이러다가 인간에게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다 지치니까 이제 마음을 꺾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사람 앞에 굴복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말을 데려다가 목욕도 시켜주고 따뜻하게 음식도 주고 상처도 치료해주고 사람들이 말을 막 사랑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말이 굴복이 되면 제 말을 타고 제 사람하고 말하고 호흡이 맞으면서 너무 이제 행복해지고 말도 행복해지고 사람도 즐거워지는. 그래서 미국에서 뉴욕에서 LA가 4,200km 그 더 먼 거리를 말을 타고 미국 전국을 이렇게 막 개발하고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람을 야생마에다 비교하면 좀 화나겠지만 우리도 그래요. 우리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람들이 살아요. 어느 날 야생마가 그 밧줄에 걸리듯이 우리 인생이 잘 내가다 어느 날 문제가 하나 생겨요. 결핵이 걸린다든지 사업이 어렵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 문제에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여기 안 매이려고 하면 발버둥을 치지 문제 앞에 굴복하고 그걸 막 인정하고 그러진 않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러다 이제 막 어떤 사람 뭐 말은 뭐 며칠 안에 마음을 끊는다고 하는데 사람 몇 년 몇 년 하다가도 참 그러다 어느 날 사람이 뭘 봐, 야 이러다 내가 망하겠구나 내가 죽겠구나 하나님 앞에 굴복하자 하나님 뜻을 따르자 하나님을 섬기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굴복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 죄악된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순종하게 따르게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인생 가운데서 고난을 주시거나 고통을 주시거나 어려움을 주시거나 이렇게 할 때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꺾고 하나님 굴복하도록 만드시 그런 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읽은 우리가 가늠한 여자 이야기를 읽었는데 가늠한 여자가 갈마다 돌에 맞을 기회에 끌려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에 질문했어요. 선생님이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께서 손가락 땅에 글씨 쓰신 뒤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자를 돌로 치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도 제사함 받치면 지옥을 가야 하는데 그들은 다 자기 길을 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가늠한 여자가 혼자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 다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에게 물으셨어요. 예,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마라. 가늠한 여자의 귀에 들은 예수의 목소리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늠한 여자 놀라운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음성을 못 듣고 그냥 갔어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펴서 읽지만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는 예수님에게로부터 분명히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정죄한다고 그랬습니까?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세상 죄를 주관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제목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 한 주간 하는 이야기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가늠한 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여자가 이제 가늠을 했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두 가지가 있는. 첫째는 모세 율법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심판이지, 그죠? 만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이제 무슨 심판을 받아야 돼요? 예? 무슨 심판을 받아야죠?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는데 모세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 율법이냐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이 여자를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이 모세 율법밖에 없고 모세 율법으로 심판이 되면 죄를 어겼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죽은 길이 다른 살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뒤에 서기관도 바리새인들을 말하죠.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이라는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모세는 이런 여자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사형입니다. 근데 선생은 뭐라고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 모세 율법의 재판을 받아서 모세 율법 금송아지 만들다가 죽고 원망하다가 죽고 죄짓는다 죽고 계속 모세 율법시대 사람이 죽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뒤에
모세 율법 말고 또 하나의 심판대가 있는 예수님의 심판대예요. 자, 예수님의 심판대하고 모세 율법은 어떻게 다르냐면은, 모세 율법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벌을 따라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심판대에 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누가 예수님께 나오든 그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형벌을 받고 대신 맡아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여자의 죄, 그 사람의 죄를 다 벌, 십자에 못 박아 주신 벌을 받고 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가 받아야 할 죄를 내가 다 벌 받았으니까 이제 너 죄는 없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의 은혜로 죄에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늠한 자는 틀림없이 가늠을 했습니다. 죄를 따라 받으려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첫 번째, 모세 율법으로 심판에 돌에 맞아 죽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심판을 받으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 여자의 죄를 예수님 담당했기 때문에 담당하고 너는 내가 정죄하지 않아. 무슨 죄? 내가 네 죄를 다 담당했어.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하고 예수님과 다른 게 뭐예요? 모세는 죄를 지어서 죄를 대신하지 아니하고 그냥 벌만 내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든 그 모든 죄를 담당, 예수님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이것이 모세하고 예수님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세는 우리 죄를 대신해 주거나 우리 죄를 사해 주거나 그건 못하고 심판만 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 모세 앞에 나 멸망을 받고 저주를 받고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그가 무슨 죄를 지었더니 불문하고 예수님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가 범한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여자 죄를 없게 만들어가지고 정죄하지 않는다고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를 더하시는 거죠. 만일 가늠한 자, 여자 가늠하다 잡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만일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혀서 예수님 대신 그 여자 죄를 지고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그 죄를 사해 주시지 않고 그 죄의 십자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면 여자는 자기 죄의 형벌을 받은 모세 율법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자 분명히 가늠하고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 여자 반의 모든 죄의 형벌을 받고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이미 이 여자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여자가 받을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가 뭐 그 뒤에 뉘우치고 깨끗해 그런 게 아니라 여자가 받은 모든 형벌을 예수는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세상 죄를 지고 가듯이 이 여자의 죄를 지고 가서 다 벌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상 여자는 죄를 벌을 받을 길이 필요가 없고 나도 너를 정죄하니 가서 다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하신 거죠.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다른 사람 다 그냥 가버렸어요. 왜요?
야생마가 죽을 겁이 안 되면 사람이 굴복하듯이 우리 사람들도 모든 게 잘 되고 성공적 되면 하나님도 굴복 안 하고 내 욕망을 따라 내 방법대로 흘러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굴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굴복하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받으리냐? 나는 내가 죄를 지었지만 앞으로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선한 일을 하면 천국 갈 줄로 아는데 그것 아니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길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예수만 나올 때 우리의 죄를 우리가 벌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벌받기 때문에 우리가 벌받을 것이 없이 의로 깨끗하게 되고 그러고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판단을 내리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늠한 여자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여자가 죄를 지었지만 악을 행했지만 얼마나 행복했을까. 예수님 그 여자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하셨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을까.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저에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두 가지 심판대가 있는데 하나는 모세의 율법의 심판대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심판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 율법 앞에 나가면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은 모세는 우리를 구원해 주질 못하고 그냥 죄를 심판하는 일만 하니까 죄를 지어서 죄를 심판하면 멸망받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저지른 죄를 전부 지시고 십자가에 가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다 사해놓은 뒤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죄를 다 사해놓으시고 난 뒤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고 심판을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무죄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저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은 거 잘 알았어요. 근데 그게 나하고 관계된 내 죄를 사한 줄은 이론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귀가 나를 속여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알면서도 내가 속아서 그래도 나는 죄가 있는 것처럼 그런 사단에 속아서 살았어요. 19살 되는 날 어느 해 가을에 죄 때문에 막 고통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죄를 하나하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아멘을 일어섰는데 이상하게 그때 내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들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전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건 알았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나하고 마음에서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마음이 연결되면 내 죄가 사해지는 게 사실인데 그땐 사단이 나를 속여가지고 예수님 십자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으셨는데 그래도 나는 죄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늘 죄가 남아있다고 그래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날 아침에 제가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여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하셨다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 죄를 다 사하신 거예요. 만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내 죄를 사하지 않았다면 예수의 죽음이 헛것이 되죠. 그 두 가지 심판대가 있는데 하나는 모세의 심판대, 하나는 예수님의 심판대인데 만일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사마리아 여자는 참 가늠한 여자는 모세의 심판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의 심판대 심판을 받으면 모세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고 죄 그대로 벌을 내리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는 가늠한 여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가늠한 여자가 모세의 심판대 심판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오셔 다시 예수님의 심판대의 심판을 받아본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대의 심판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의 죄를 대신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죄의 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가늠한 여자가 받아야 할 죄가 손끝만큼도 남아있지를 않았어요. 이제 가늠한 여자가 죄를 지은 가늠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벌을 받아야 하는데 미리 예수님 다 받아버리니까 여자가 받아야 할 게 없어. 68년도에 군에 제대하고 어린이 전도 팀을 하느라고 제가 형제 같이 했어요. 그때 이제 오산에 가서 이제 어린이 전도 팀을 하려고 이제 막 가는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돈을 큰 빵을 두 개를 샀어요. 그리고 형제를 주고 한 개는 형제 주고 하나고 내가 이제 먹으려고 막 비닐봉지를 떠들려고 하는데 길에서 제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얼른 빵을 형제에게 맡기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형제 손님만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형제 저만큼 걸어가는데 이야기를 마치고 막 뛰어가가지고 형제 내 빵 카니까 그 형제가 다 먹어버렸어요. 아니 내 거, 네 거 네가 먹었는데 내 거. 형제가 너무 미안해하면서 그것도 다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세요. 자기도 모르세요. 먹었대요. 야, 그날 저는 난생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얼마나 섭섭한지. 진짜 먹었냐고. 지금 같으면 아이 그 뭐 잘했네. 좀 더 가서 집에 가 밥 먹으면 되지 그랬는데 너무 섭섭했어요. 자기 것만 먹지 왜 내 것까지 먹었어. 배고파 죽겠는데. 먹은 걸 할 때 진짜 먹었나 또 물어봐서 먹었대요. 형제가 미안해 어찌할 줄 몰라요. 그냥 짜증이 되게 났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싸웁니까 뭐 가자 두드러져서 나 빵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하긴 난생 처음이었어요. 그냥 안 잊어버려져요. 분명히 집빵만 먹으면 내 빵까지 먹어. 내 빵을 형제가 먹어보니 내가 먹을 빵이 없었어요. 되게 섭섭했어요. 그 형제가 내 빵을 먹고 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내가 벌받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세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으면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법으로 심판을 받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법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법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나 남아있던지 불문하고 내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죄를 범했던 불문,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그 형제가 내 빵을 먹어버려서 내가 먹을 빵이 없듯이
예수님 내 죄를 다 벌받아 버려서 내가 벌받을 죄가 손끝만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 속에 우리 죄도 지고 하셔서 내가 벌 받아야 할 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 남았는데 죄가 있다면 안 믿는 죄 하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받아 죽으면 내가 받은 모든 죄를 벌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 여자여 그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없느냐? 너를 정죄한 적 없느냐? 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자를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다 벌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녁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세상 죄 지고 가는, 세상 죄 속에 그 여자의 죄도 포함됐지만 내 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죄를 위해 죽으신, 내 죄를 죽었기 때문에 내 죄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심판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래. 네 죄가 씻어졌다, 깨끗해졌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면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씻어졌다면 씻어진 거고, 예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더러운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보다 희고 깨끗하게 씻은 죄, 거룩과 깨끗하게 해놓고 심판하거나 정죄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걸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왜? 가늠한 여자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예수는 가늠한 여자의 죄만 가져가니까 우리 죄도 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모세의 법에 가 벌받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정죄하지 않은 이 음성을 마음에서 들으시고 죄에서 자유를 얻으시고 밝고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